14살 행복하면 좋겠다. 숲에서 하는 다른 교육. 금산 간디학교에서 중학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지루한 일상 대신 특별한 학교 생활을 원하시나요? 좋은 사람을 가르치는 숲속의 학교. 금산 간디학교로 오세요. 금산 간디학교에서는 기술부터 철학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배워나갑니다. 15주간의 필리핀 해외이동 학습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습니다. 3년을 함께하는 두 명의 담임선생님과 나만의 발견을 이루고 졸업작품을 만들어갑니다. 2001년부터 운영돼온 국내 최초 대안교육기관 금산 간디학교에서 행복과 성장을 함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간디학교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참고해주세요. 문의전화 010-4782-9328 010-4782-9328 서대문구의 라디오 사랑방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대문 FM 초대석 시작합니다. 꿈꾸지 않으면 듣고 오셨습니다. 서희초의 집회에서 불렀던 버전으로 듣고 왔고요. 인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FM 초대석 장수정입니다. 서대문 FM 초대석은 라디오 통해서 그리고 팟캐스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죠.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서대문 밖의 소식 그리고 다양한 분들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앞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금산간대학교 교장선생님
이범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인사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공교육에서 아이들을 만나오다가 지난 4월부터 충남 금산에 있는 간디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이범희입니다. 네, 그렇군요. 4월에 부임을 하셨고. 네.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강원도에서 교직을 시작해서요. 경기도로 옮겨와 이제 아이들을 쭉 만나오다가 2010년인가요? 용인에 있는 흥덕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했고 그다음에 2015년부터 경기도 교육청에 들어가서 교원 정책을 좀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연수원장 그리고 작년 2월까지 성남교육장을 끝으로 교직에서 예,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활동을 하셨군요.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또 행정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하시기도 하고 제 그런 편견이라면 교장 선생님들은 좀 나이가 있으시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네.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금산에서 여기까지 와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좀 오랫동안 학교에서 이제 교직에 계셨는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좀 함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제 뭐 학교의 규모는 뭐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또 교직의 후반부는 뭐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 행정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한 35년 교직 생활 했으니까 제법 많은 친구들을 만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35년 동안 또 많은 학생들과 함께 하셨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긴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좀 이 35년 동안 교직 생활 하시고 또 그런 또 활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좀 나름의 교육관이랄까?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그래 흔히들 이제 뭐 교육은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뭐 이렇게들 생각들 많이들 하시는데 예, 제 생각에는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는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자기 삶의 이제 좀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것 뭐 그것이 교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일반적으로 교실 속에서 교과 교육을 담당할 때는 주로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지만 일상에서 보면 아이들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또 뭐 부모가 아이들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친구끼리 배우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처음에 들었던 노래가 간대학교 교과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교과에도 약간 그런 가사가 나왔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오늘 또 뭐 이 자리에서 그 우리 꿈꾸지 않으면 노래 들으니까 또 좀 감회가 새로운데요. 네. 뭐 이제는 뭐 간대학교 교과로는 모르지만 꿈꾸면이란 그 꿈꾸지 않으면이란 노래만으로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네. 동요로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대학교의 원래는 간대학교의 교과였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교과에 나오는 가사처럼 또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건 좀 경계가 없이 서로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네, 맞습니다. 생각을 하시고 사실 계시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학교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루이스 칸이라고 하는 교육학자의 이야기를 뭐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 이야기에 의하면 누가 교사이고 누가 학생인지 모르게 때로 그 순서가 이제 늘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그 삶의 모습 그 자체가 교육이다라고 루이스 칸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루이스 칸이라는 또 학자의 그렇게 뭐 저명한 교육학자 같지는 않으신데요. 뭐 네. 이제 뭐 건축학자이기도 하고 아. 수학자이기도 하고. 아, 루이스 칸 네, 알아요. 네, 건축가로 네, 전 알고 있는데. 아 그러셨구나. 그렇군요. 네네. 저희 이 금산 간디 학교에도 굉장히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네. 그 느티나무 아래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같이 만나서 이렇게 막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때로는 뭐 가슴이 울컥울컥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배우는 모습들은 누구에게도 이렇게 좀 깊은 감동을 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금산 간디에 몇 년 전에 좀 이제 그 에포크 수업이라고 이렇게 네, 네, 네. 친구들이랑 같이 일주일 정도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영상 교육을 하러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네. 전 너무 놀랬던 게 중학생들이었는데 그때 중학생들이 이렇게 딴짓을 안 하고 정말 집중을 엄청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되게 저는 그 서대문의 중학생들을 많이 보다가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예, 교실에서 공부를 아주 집중해서 잘 한다 못 한다라고 보면 뭐 저희 친구들이 뭐 더 특별하게 그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예, 그런 아이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과 또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과목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교육은 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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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문과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해하실까 봐도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영상 교육도 되게 재미있게 했던 기억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보니까 혁신 교육 그리고 뭐 교육 행정 현장에서도 또 함께 하시면서 교육 정책의 변화와도 좀 계속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또 행정의 입장에서는 또 하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그 우리나라의 근대 학교가 들어온 이후에 뭐 이제 땅은 좁은데 인구는 많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전통적인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관으로 볼 때 대부분 뭐 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진학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뭐 행복하게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삶을들을 이제 기대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의 학교 교육이 입시 중심의 경쟁 교육으로 이렇게 치닫게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의 보충 수업과 많은 시간의 자율학습과 또 많은 양의 사교육과 뭐 이럴 때 입시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어쨌든 신화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정말로 뭘 배웠고 내 것으로 소화했느냐 뭐 이런 관점보다는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또는 학교에서 또는 뭐 사교육시장에서 어떤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게 된 지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교사 중심, 학교 중심, 즉 뭐 교육을 우리가 뭐 수요자, 뭐 공급자 이렇게 보기엔 좀 불편한 정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거기서 배제된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혁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정 잘 배우는 그런 학교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2009년도부터 우리 교육계의 담론으로 등장했고 한때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교사들이 함께 뭐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학습하면서 수업의 질을 어떻게 개선해 볼까 이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던 것이 이제 혁신학교인데 뭐 저도 이제 그중에 뭐 한 자락에서 좀 선생님들과 함께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학교를 한번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교육청에 들어가서는 뭐 교원 정책 그래서 좋은 교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모실 수 있을까 교사들은 어떻게 또 성장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승진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교육청에서 교육 행정을 한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그 교육 그냥 학교 공간에서만 이제 겉핥기로 보다 보면 그냥 매일이 똑같은 매일 그렇죠.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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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그 안에 있는 또 선생님들, 교사분들은 또 되게 다양한 고민들을 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또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한 시간의 수업을 위해서도 선생님들은 이 수업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시기도 하고 또 뭐 수업이 잘 되었을 때의 그 뭐 기쁨 또 잘 안 됐을 때의 좌절 뭐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뭐 일상을 보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또 잠시 노래 듣고 와서 서대문 FM 초대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곡 해주신 게 있어서요. 노래를 듣고 올 건데요. 김광석의 노래를 네, 좋습니다.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붙이지 않은 편지 듣고 올게요. 그대 눈물이
네. 네. 김광석의 붙이지 않은 편지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노래도 좀 사연이 있다고. 아, 네. 오늘 이제 인터뷰 하기로 하고 그 노래 몇 곡 들려주신다고 해서 어떤 노래 들을까 하다가 아, 이제 예, 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때 예, 교무실에 들렸는데 한 친구가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이렇게 막 목소리 높이면서 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아마도 이제 선생님은 오토바이가 위험하니까 타지 말아라 이제 뭐 그렇게 말리시는 거였고 아이는 뭐 부모님이 다 허락했는데 뭔데 이렇게 못 타게 하느냐 이제 막 그러면서 막 그래서 이제 너무 이 분위기도 좀 너무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져서 네. 제가 그 친구가 이제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학부모 아카데미를 하는데 마침 그때 이 노래를 작사하신 정호승 선생님 네. 그 다음에 작곡하신 백창호 선생님이 다 그때 저희 학교에 오셔서 학부모 아카데미에 강의를 해주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마침 그래서 어떤 노래 할까 하다가 이제 이 노래를 가지고 우리가 교장실에서 한참 뭐 꽤 연습을 많이 했죠. 그리고 학부모 아카데미 시작할 때 같이 부르기로요. 뭐 보통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막 점심 시간에 노래 부르는 모습을 친구들이 창문에 이렇게 쭉 매달려서 이제 같이 듣고 그리고 실제로 학부모 아카데미 하는 날 우리 그 친구랑 함께 이 노래 부를 때 이제 앞에 계신 그 뭐 어머님들이 가슴이 짠하셨든지 이렇게 눈물도 글썽이시고 아, 그랬던 기억이 나서 아, 오늘 이 곡을 신청했습니다. 네. 네. 그럼 제자와 함께했던 추억이 네, 네, 있는 네, 그렇습니다. 음악군요.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제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좀 살아오신 이야기를 좀 했다면 이제는 금산간대학교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뭐 간대학교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간대학교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소개 좀. 네, 그 우리 이제 오늘 인터뷰 처음 시작할 때에 들었던 우리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노래를 교과로 가지고 있는 간대학교는 전국에 세 곳이 있습니다. 경남 산청에 있고 또 충북 제천에 있고 또 이렇게 충남 금산에 이렇게 세 곳이 있고요. 아마도 이제 처음에 우리가 1996년도 뭐 이 당시에 설립자분께서 아마 이 간디 정신을 가지고 미국에서 아마 박사 학위를 받으셨던 것 같고 귀국하시면서 산청에 간디 농장을 만드셔서 거기서 이제 간디의 그 비폭력 무장주의 근검 절약의 정신을 이제 구현하면서 어쨌든 삶을 사시다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이제 봉착하시면서 아마 간디 학교를 처음으로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2001년도에 우리가 중학교는 이제 현재 의무 교육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도 아마 의무 교육인데 왜 그 국가가 정한 이 교육의 범주 밖에서 당신들이 왜 이렇게 학교라는 것을 운영하느냐 이제 뭐 이런 이제 시비 논란이 되어서 아마 중학교 폐교 명령 뭐 이런 것들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 팀들이 아마 이제 제천 쪽으로 옮겨 가서 제천 간디 학교를 또 그 다음에 이제 산청은 이제 산청 고등학교는 국가의 특성화 대안학교로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전히 이제 미련이 남아서 중학 과정에 대한 그 팀들이 남아서 이제 뭐 무주 영동 경북 군이 이렇게 이제 떠돌다가 금산에 정착해서 현재는 전국의 세 곳에 간디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발성이라고 하는 초기에 그 학교의 그 교육적 가치 이거를 뭐 새 학교가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뭐 교사 연수 또 그 다음에 아이들의 체육 대회 그 다음에 새 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음악제 등도 함께 진행하면서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또 뭐 이웃에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대안학교로서 그러면 금사는 중학과정인가요? 아니, 저희들 중학, 고등학교 과정이 다 같이 다 있고요. 제천, 산청 뭐 전부 다 중고등학교 과정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 금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고등학교 과정이 잠시 이제 좀 주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학교마다 좀 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현재 중고등학교 과정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산간대학교 그리고 간대학교 소개를 좀 전반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이런 대안학교 그리고 대안교육에 대해서 이제 좀 아시고 친숙한 분들도 있는 반면 또 아직도 여전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왜 필요하지? 학교가 있는데 뭐 의무교육인데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간대학교는 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뭐 대안교육? 뭐 대안교육 자체가 이제 인간의 개발 중심의 삶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개발 중심의 뭐 이런 우리 사회의 사회가 급속도로 이렇게 개발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면 뭐 우리가 함께 어울려져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공동체도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 그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공교육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이제 입시 중심의 경쟁 교육에 대한 또 다른 성찰 뭐 이런 것들을 밑바탕으로 해서 대안 교육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중반에 이제 좀 전국적으로 이렇게 뭐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뭐 간디 학교는 그중에도 가장 뭐 효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외국으로 말하면 뭐 독일의 뭐 발도르프 학교, 뭐 영국의 뭐 서머힐 학교, 뭐 이런 학교들도 대부분 그 당시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 바탕으로 뭐 좀 더 공교육과는 좀 더 다른 뭐 이런 교육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시작된 학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입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집단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다면 뭐 우리 이제 대안 교육은 아이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 고유성들을 좀 인정해 주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좀 잘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안 학교가 이제 조금 더 입시 교육 중심의 한국 사회 교육에서 조금 다른 그림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육으로서 지금 뭐 이미 많이 오랫동안 해오고 계신데 20년 넘게 해오고 계신데 이제 또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일반 학교들이 이제 주로 이제 뭐 지식 중심의 교과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뭐 저희 대안학교는 뭐 예술과 실용과 뭐 그다음에 지식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병행하는 뭐 이런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다양한 대안학교들이 이제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국가가 좀 더 책임지고 다양한 아이들을 좀 뭐 국가의 교육 제도 안으로 포용하기 위해서 뭐 공교육 대안학교가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뭐 특정 종교들 중심으로 또 대안학교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도심에는 이제 뭐 도심형 특성화 작은 뭐 특화된 대안학교들이 또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 저도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 이제 학교에서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간대학교 친구들 좀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중에 간대학교 졸업한 친구들, 대안학교 나온 친구들이 많은데 그때 저희 때는 거의 초기였고 지금은 또 그 이후에 되게 많아져서 또 저도 맞습니다. 거기도 대안학교야?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좀 환경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어쨌든 여전히
간대학교가 또 이런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 활동하고 있고 네. 뭔가 효시라고 하셨는데 네. 처음에 처음 이런 의미를 끌고 가는 리더 역할을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어쨌든 네. 저는 이제 공교육에서 한 뭐 35년 정도 근무하다가 아, 이제 뭐 올해 와서 이렇게 이제 그 간대 학교의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보아온 가장 뭐 그 대한 교육의 좀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이제 좀 이 교사들이 아이들에 대한 그 뭐 이 사랑 네. 또 아이들에 대한 이 뭐 존중하는 마음들이 어쨌든 뭐 공교육 선생님들도 훌륭하시지만 뭐 더 열정적이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계시더라. 뭐 그래서 좀 제가 요즘에 뭐 반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로 아 교육학을 좀 다시 써야 되겠다. 대안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저희들이 2010년도에 혁신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에 그때에 이 혁신교육을 하면서 많은 상상력을 가져다 쓰게 된 것이 바로 대안학교 내지는 전국에 좀 분포되어 있는 작은 학교들에서 이 선제적인 경험들을 많이 가져다 저희들이 이 공교육 혁신교육에서 네네. 활용했던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 실제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시고 현장에서 또 그게 또 기존의 공교육 다시 이렇게 수렴되는 그런 흐름도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고 보면 사실은 학교나 교육 현장에 대해서는 뭐 굳이 막 학부모나 학생이 아니더라도 좀 약간 답답함 같은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뉴스에 서로 구성원들끼리의 갈등이나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고 또 최근에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한데 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어떤 대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이네. 네, 어렵긴 한데 사실 학교는 우리 사회에 예, 축소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제 뭐 교사나 또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의 삶은 어른들의 삶의 뭐 거울이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건강하지 않고 어른들이 건강한 삶을 살지 않고 학교가 뭐 이렇게 뭐 좀 좋은 학교, 건강한 학교 일리가 없고 어른들의 삶이 이 건강하지 않고 아이들의 삶이 건강할 리가 없죠. 처음에 정말 좋은 학교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잘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아이들로부터도 잘 배울 수 있는 학교, 친구들끼리도 잘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라고 이야기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이제 뭐 큰 나무 옆을 지날 때 뭐 내 키가 불쑥 큰 것 같은 느낌, 또 깊은 강물 옆을 지날 때 내 영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말씀을 좀 뭐 우리가 좀 차용한다면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조금 더 대우각성하여서 뭐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고 좋은 학원을 뭐 비싼 돈 내고 많이 보내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좀 더 우리 어른들 스스로의 삶의 모습들이 좀 더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도적인 뒷받침도 물론 필요하지만 서로를 뭐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어쨌든 민주적인 삶의 양식들을 어른들이 갖출 때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네, 어른들이 잘하고 어른들이 행복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행복해진다라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부터 잘해야 된다. 네, 사실 대안학교에 대한 그런 이미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공교육과는 좀 다르게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뭔가 부담이 있지 않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냐 이런 또
시각이 있죠. 그리고 저는 좀 그런 시각도 느끼는데 뭐 대학교 나와도 명문대 간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신 경우도 좀 저도 볼 때가 있었는데 좀 이런 부분들 좀 마주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어떻게 생각 드시나요? 가장 가슴 아픈 지점이 바로 이제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좀 더 다양화되고 그래질수록 이제 뭐 아이들의 삶의 모습들 또는 뭐 삶의 지향들도 굉장히 다양화되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공교육 안에서 아이들의 그 뭐 아이들의 요구 또 아이들의 기대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이제 그렇다고 보면 뭐 저는 대안교육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 헌법 31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 뭐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헌법 10조에 보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다 있기도 하고요. 헌법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우리 사회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저희 학교에 다니는 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에 낼 세금은 다 내시고 계시죠. 부모님이 세금 내서 남의 자식 교육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면서 정작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또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들은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지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특히 이제 뭐 우리 북유럽의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신고만 하면 뭐 다양한 곳에서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뒷받침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뭐 전혀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 친구들은 뭐 굉장히 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가 이제 정한 교육기관에 뭐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할 테니 너희들은 무조건 들어와서 이 교육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또 다른 국가적 폭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들 학부모님들의 면면을 보면 뭐 소위 얘기하는 그 뭐 또 다른 뭐 귀족 학교다 흔히들 뭐 이야기하는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낼 수밖에 없으니까 본인들의 삶의 뭐 다양한 삶의 뭐 질을 좀 떨어뜨리더라도 자녀들을 멀리 금산까지 보내고 또 다른 곳으로 보내서 아이들을 교육받게 하는 것이지 뭐 형편이 나아서 뭐 무슨 더 욕심 부리고자 뭐 이렇게 보내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뭐 오해는 어쨌든 좀 불식이 되면 좋겠다. 오히려 지금 너무 많은 차별받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뭐 하여튼 좀 국가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게 되고요. 또 뭐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인류대학 뭐 가는 것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목표. 지상 명령 내지만 목표잖아요. 뭐 현재 이제 뭐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뭐 어느 대학에 대한 진학에 대한 그 충족은 뭐 대체적으로 충족이 될 뭐 어떤 형식이든지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다. 다만 이제 원하는 대학을 가냐 못 가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당연히 대안학교 나와도 뭐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는 뭐 제가 어느 대안학교에 나온 친구가 수능에 만점을 받아서 또 사회적인 어쨌든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맞죠. 했던 것 네. 같은데요. 뭐 얼마든지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배우느냐의 문제지 네. 그것이 뭐 공교육이다 대안교육이다 해서 구분지어져서 이렇게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꼭 뭐 대학 입시가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방식으로 또 성공할 수 있는 이 가능성들은 네.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교육이라는 획일성 을 좀 강요받는 그런 형태다. 지금 교육이 그런 말씀이 좀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우리가 좀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이 좀 적다 이런 말씀도
아마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를 조금 더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예, 아마도 뭐 이 지역적인 좀 특성이 있어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에서 뭐 9시, 10시까지 남아서 의무적으로 뭐 야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형편 그렇죠. 그것이 본인의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되짚어보면 지금은 조금 또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에게 그런 그렇죠. 뭐 요구와 뭐 이 압박, 뭐 그렇죠. 강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뭐 미래도 행복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금산관대학교 이범희 교장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신청곡 하나 듣고 와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의 사계 듣고 올게요. 네.
네, 거북이의 사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네, 한국의 교육의 공통적 문제죠. 저희 서울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문제. 맞습니다. 네. 좀 어떻게 느끼신지 간대학교에서는. 아마 엊그제 뉴스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그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가 40만 이하로 줄어들었다 뭐 이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2018년 출생아 수가 한 32만 7천 명 네. 뭐 정도 되는데 지난해 출생아 수가 한 26만 6천 명 정도니까 한 뭐 몇 년 5년 5, 6년 사이에 한 5만 그러니까 매년 한 1만 명 정도씩 이렇게 팍팍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산 간디 오기 전에 우리 성남교육청의 교육장으로 근무할 때에도 뭐 학급수가 아주 빠른 속도로 뭐 다섯 학급, 열 학급씩 뭐 이렇게 막 줄어드는 거죠. 뭐 그런 그 학생 수의 감소 문제는 사실은 대안학교계에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전원형 대안학교 같은 학교들이 더 큰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뭐 어려울수록 뭐 이제 일반 제도권 학교에서는 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학급당 학생 수가 감축되고 그럴 텐데요. 이렇게 이제 학급당 학생 수가 아주 적게 되면 아이들이 좀 더 서로 공감하고 또 이렇게 교류하면서 또 어쨌든 대인 관계를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발휘되기가 충분하지 못한 아주 그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좀 뭐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 뭐 그 입학 정원에 이렇게 뭐 많이 모자라서 그렇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뭐 우리 곧 그런 문제도 저희들 이제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한 아이에게 더 정성을 쏟아서 그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더 정성을 쏟으면서 교육하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현장에서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지만 또 또 현장에서는 또 다른 또 노력들 통해서 다양한 교육들 또 해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막 늘릴 갑작스레 또 늘어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이 나라의 출생률 같은 게 보면 뭐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두 집 건너 한 아이가 태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쨌든 이게 뭐 회복된다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뭐 저는 뭐 교육부를 포함한 범정부적인 뭐 이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되고 뭐 네 그런데 뭐 이 그런 지금 우리 사회가 좀 그렇지 못해서 네. 뭐 우리 사회가 어쨌든 뭐 좀 이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뭐 너무 어려워진 사회이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더더군다나 출산은 더더욱 안 하려고 하는 뭐 이런 문제 애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저희도 아이들 둘 다 결혼했는데 아직 아이 낳을 생각을 안 해서 걱정입니다. 네. 네. 요새 많이들 안 낳죠. 저도 네. 저도 동참하고 있는데. 네. 네. 또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세상에 아이를 내놓아도 될까 이런 걱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 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너무 힘들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면서 네, 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
1990년대 중반에 대한학교가 만들어졌을 때의 그 정신이라는 것은 사실 부모님들이 그 답답한 공교육에 내 자녀들은 좀 보내지 말고 좀 더 자유로운 교육을 시키고 싶다 이런 열망 속에서 대한학교가 태동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그 부모님들이 갖는 또 그런 마음들, 아, 그 반대로 이제 이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은 막 교육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대학교가 좀 좋은 사례가 돼서 앞으로 또 많은 또 사람들, 많은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고. 네, 앞으로 간대학교의 일단 목표,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뭐 내부적으로 교사들이 그렇게 정성을 쏟고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아이들이 막 몰려오고 그랬는데 왜 요즘은 이렇게 뜸할까? 이게 좀 뭐 아이들 이렇게 정원 채우는 것조차도 버거울까? 이제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것은 아마 그런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족감, 뭐 자존감, 우리 뭐 너희들하고 달라,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혹여 이제 조금이라도 작동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들도 조금 더 좀 유연하게 뭐 이 좀 교육 과정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학교 문화나 이런 것들 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에 우리 금산 간디와 같이 전원 속에 있는 학교들이 조금 더 이제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요. 좀 더 학교를 좀 더 잘 알리는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학교의 모습,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간 삶,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의 삶의 모습들을 주변에서 더 널리 알리도록 이제 이렇게 지금 서대문 FM에서 저희들 초대해 주셨듯이 네. 좀 더 이제는 뭐 도심에 나가서 학교를 좀 더 당당히 소개하고 아이들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네. 이렇게 또 와주신 것도 저희한테는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주민분들도 보시고 또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교육은 아이들이 이제 그 건강하게 또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것 이상의 뭐 부모님들의 바람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뭐 이 절박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또 다른 부모가 되어서 정성으로 품고 아이들이 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간대학교 이범희 교장 선생님과 함께 오늘 FM 초대석 유튜브 버전 첫 번째 방송 꾸며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간대학교가 우리 교육에 대한 그런 선택을 넓히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주시길 바라면서. 네, 우리 저희 학교가 어쨌든 뭐 이렇게 유명한 학교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학교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청곡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곡이죠? 네, 바람의 노래 신청했습니다. 네, 소양의 바람의 노래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
작은 지하.